얼마 전에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를 지낸 이일규 외교관의 탈북 사실이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들의 구성이 달라졌다.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탈북민들 중에서 지난해에는 특히 50%가 2030 세대였습니다. 이 탈북민들의 구성 변화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찾는 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더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자, 이승환 위원장께요. 이제 최근에 그 탈북을 한 리일규 전 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해외에 있다 평양으로 들어가 보면은 평양에 있었던 아이들보다 키가 10cm쯤 네. 크더라. 이제 그런 상황을 본 어떤 외교관들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엘리트들의 탈출 러쉬 이게 사실은 뭐 빵, 고기, 우유 이런 영향이 아니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 아이들의 성장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탈북 러쉬의 숫자가 두 자리 숫자가 됐다고 그래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뭐 10명에 넘어서 두 자릿수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네. 이런 부분은 국내 정세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래도 그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월북 회유 사건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이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도 우리 정책에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네. 전쯤에 2010년도 초반대에 이때 홍콩에서는 우산혁명이 있었고 네. 중동에서는 아랍의 봄이라고 이때 또 민주화 운동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게 이러한 운동 자체가 북한으로도 번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아, 예.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북한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중동이나 홍콩 그리고 북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한 민중들의 대중들에게 정보가 들어갔을 때 이들의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북한은 그것이 철저히 차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 계층으로 먼저 움직인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우산혁명도 그랬고 아랍의 봄도 그랬고 우리의 민주화 운동도 그랬고 모두 대중들이 일어나기 전에 소수 엘리트들의 움직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들이 촉발시킨 게 있었죠. 우리는 네. 민주계를 자초했던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의 기조와 가치를 만들어 왔고 그게 이제 86세대로 가서 대중 운동이 된 것처럼 북한도 이제 그러한 시작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의 최근에 이 엘리트들의 탈북 네. 움직임이 전체적인 커다란 어떤 물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위협감을 느끼고 오물풍선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처형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 나뭇잎 지뢰까지 지금 방출한다 이렇게 좀 극단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북한 주민들은 한국보다 통일을 더 갈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하거든요. 그 단순합니다. 왜? 너무 못 사니까. 간부든 그가 일반 백성이든 다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내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온 삶이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최소 내가 국외에 들어와서 뭐 당장 무슨 부자처럼 살진 못해도 최소한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설주한 대변인께요. 네. 북한에서는 어떤 그 외교 협상이 결렬되거나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거나 이러면 말이죠. 그 책임자들을 나중에 뭐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영상 봤습니다만 그 외교관 공개 처형을 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직원들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규 이번에 대사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대미 담당하는 어떤 외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무상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을 담당하는 외무상 직원, 네. 같은 경우에도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리일교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관료 집단이고.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탈북을 한다는 것은 체제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저 볼 수도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가져가고 있는 어떤 그 취약성, 네. 정당성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된 폐쇄적인 정책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남한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통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 지식인들로, 북한 내의 지식인들로부터 이미 이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지금 설주한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승환 위원장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조금 전에 말씀을 이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북한의 유력 인사가 90년대부터 탈북을 하거나 망명을 하면은 아, 북한 체제에 뭐 균열이 올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후로도 끄떡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다른가요? 저는 뭐 이번 이후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런 탈북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는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더 강경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집단적인 행동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은 저는 계속된 탈북의 행렬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걸 막을 수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대외적으로 이걸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을 위시한 중국과 그다음 대한민국 러시아가 이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봉쇄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고 봐요. 북한만 계속 어떻게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요. 더 오히려 이 상태가 아니라 더 후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태를 북한이 가져가고는 싶겠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가져가고 싶겠지만은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다. 저는 언젠가는 이 균열이 한 번에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